성추행을 목격한 버스 기사분이 네. 저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성추행 상황이 딱 나오는 거야. 그것도 네. 이것도 있잖아. 네, 뒤에 다 보이니까. 블랙박스도 있고. 네, 네. 이거를 버스 기사분이 목격을 했어. 네. 그런데 이분 길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 버스를 끌고 지구대로 가버렸어. 아, 가다가 지구대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뭐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그 안에서 그냥 그 목격하자마자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부산 금정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난 건데 네. 시내버스에서 40대 남성이 이제 여성을 성추행하는 걸 보고 그대로 그냥 그 지구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구대에 딱 도착하니까 지구대에 버스 도착하면 네. 경찰들은 딱 알아요. 아. 이 안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일어났거나 성범죄가 맞겠다. 일어났다고 딱 알아요. 그럼 경찰들이 네. 앞마당으로 버스 들어오잖아요. 앞에 쓰잖아. 네. 볼 것도 뛰어나갑니다. 그러고는 딱 가로막아요. 출입구. 그리고 열으라고 해가지고 경찰이 들어가서 인원 통제하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았네요. 거기서 바로. 어디게 백주단에 버스 안에 버스 안에 있다가 바로 검거가 된 거예요. 나시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러는데 네. 이 기사님 멋쟁이에요, 진짜. 아, 이런 부분이 진짜 훌륭한 대목. 아, 이거 시원하잖아, 이거. 이거 꼼짝 못 하잖아. 예. 네. 기사분이 문 닫아 놓고 지금 제 지구대로 경찰서로 끌고 가 버리면 돈 범인이 어딜 가? 이거 아, 여기 속이 다 시원해. 영상 한번 보여 주시죠.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남성. 네. 아, 이건가 보다. 버스 나오네요. 버스 기사의 제대로 마스크를 고쳤을 남성. 빈자리가 많은데도 범인인가? 옆에 서더니 이리저리 흔들며 몸을 밀착합니다. 탔어. 여성 승객이 다음 정류장에 내리자 이번엔 다른 여성 승객이 앉아 이분은 나가신 거예요.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화나서 잠시 뒤에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놀란 여성이 뒤를 돌아보고 급히 자리를 옮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버스 기사 김성유 씨는 여성을 불러 안심시키고 기사분이 보셔갖고 여자분을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오시라고 지구대 앞에 버스를 세운 김 씨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 저 경찰을 뭐냐? 맞죠?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바로 이제 당시 남성은 이게 지구대 앞에 가가지고 그냥 제까닥 잡아버렸네. 막아서셨더라고요. 아. 기사분이 못 도망가게. 아우 이건 진짜 뭐, 대단한 분이에요. 멋쟁이입니다. 아주 그저 금정경찰서 관내라고 그러는데 이 버스 기사님 아주 응원합니다. 아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사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막아야 되니까 문 열자마자 지나가는 행인분 아저씨분한테 네. 경찰한테 좀 여기 빨리 지구대 들어가서 경찰관 오라고 해. 오라고 그러라고. 그분도 참 훌륭해요. 바로 그냥 튀어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종합적인 시민의식의 어떤 맞아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선진 시민의식이요. 바로 들어가시더라고 이유 불문하고. 이런 거 다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 말이야. 어디? 잘했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